오늘 배울 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동사는 크게 능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먹는다. 어떤 먹는 행위를 하는 거죠. 때린다. 말한다. 어떤 행위를 하면 능동이고요. 어떤 행동이 되어지면 수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뱀은 개구리를 먹죠. 그럼 개구리 입장에서는 먹는 겁니까? 먹히는 겁니까? 먹힌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어. 학생을 때렸어.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때리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걸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쓰는 겁니다. 말한다, 말해진다 할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너희들을 가르치죠. Teach. 그럼 여러분은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쳐지는 겁니까? 가르쳐지는 거죠. 가르쳐진다라는 표현을 할때 항상 비동사로 쓰고 과거분사 be taught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가지다가 뭐죠? 됐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건 수동태예요. 세 가지 뭐가 필요하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이 동사가 어떤 동사가 되어야 되죠? 목적어를 갖는 동사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 그러면 목적어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3형식 이상에서만 가능한 거야. 이런 형식으로 볼게요. 이런 형식 배웠습니다. 주어하고 뭐로 먼저 있어? 동사로만 돼 있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일형식 동사인 목적어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형식을 볼게요. 주어 동사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꾸며주는 보호로 되어 있는데 이 형식도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얘도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동사야? 자동사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뭐처럼 보이다, look,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appear가 뭐, 등장하다, 나타나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죠. seem, 뭐뭐처럼 보이다, happen, 발생하다, occur, 발생하다. 여기 보시면 사라지다가 있어요, 사라지다. disappear. 근데 그들은 사라지다. 사라졌다. 언젠가 2004년 전에. 이때 disappear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 없어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다음에 가지다, have, 소유하다, 담다 이런 동사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동작 동사예요. 동작 동사. 아, 죄송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1, 2 형식의 자동사. 그 다음에 상태 동사. 상태 동사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가지다 움직이지 않죠? 소유하다. 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입장? 목적어.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The snake. 뱀은 eats, 먹습니다. The frog. 개구리를 먹습니다. 어로 바꿀까요? 종족 대표의 A snake eats a frog. 뱀은 주어 먹는다. 이게 능동의 동사예요. 먹는다. 먹는 대상 목적어죠. 개구리를.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냐?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뱀은 개구리를 먹지만 개구리 입장에서는 개구리는 먹어요, 먹혀요? 먹힌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먹힌다. 먹힌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개구리 입장에서는, 뱀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목적어지만, 뱀 입장에서는 본인은 주어인 거야. 이해 봤어? 응. 그러면, 개구리는 먹습니까? 먹힙니까? 먹힌다. 그럼 수동의 동사를 만들고 싶으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 프라그의 비동사는 is죠. 단수니까. 그리고 먹힌다. 과거분사 이를입니다. 이튼. 개구리는 먹힌다. 누구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전치사 바이가 필요하고요. 뱀에 의해서 어 스네이크. 됩니다. 어스네이크. 어스네이크. 이렇게 하면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수동태는 개구리는 먹힌다 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전치사 바이가 뭐름이에요? 뭐뭐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 이해갔어요? 목적어를 주어로 놓고 문장을 만드는 걸 수동태라고 한다. 볼게요. 그는 좋아한다. 제인을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건 능동이라고 하죠. 근데 제인 입장에서, 목적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받는 겁니까?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을 받는다 할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4형식을 가볼게요. 4형식은 목적어 문제는 두 개입니다.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어. 수동태는 주어동사 목적어 갖고 만든 데 있는데 목적어가 두 개나 있네요.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수동태에 뭐가 된댔어? 주어가 된댔죠? 주어가 두 개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4형식은 죄송합니다. 4형식은 수동태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라고 보면 돼? 두 개. 4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라는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와 을을의 직접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만드는데 목적어가 두 개야. 하나가 남아. 하나 남으면 옆에 뭐 시켜? 하나 남는 거를 보류시켜. 그러면 뭐 갖고 만드는 거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갖고 만드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어떻게 내립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보류된 직접 목적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어는 바이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어는 바이의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문 들어볼게요.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뭐뭐에게를 무슨 목적어라고 그래?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사과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근데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만 되니까 하나가 남아. 그럼 얘를 뭐 시킨다? 보류시킨다. 그러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가지고 해보자 이런 게 간접 목적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목적어 입장에서 나는 준 겁니까? 주어진 겁니까? 주어진 거죠. 근데 시제가 give가 아니라 gave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am이 아니라 뭐를 쓴 거야? was를 쓴 겁니다. 나는 주어졌다. 그리고 보류된 게 그냥 내려와요. 직접 목적으로. 뭐가 주어졌어? 사과 하나가 주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리고 전치사 by 뒤에는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무슨 격을 쓰는 거야? 목적격. 다음. 4형식은 주어, 동사, 감목, 직목이 있는데, 방금 전에 한건 직접 목적어를 보류시켰어. 근데 지금은 사람인 간접 목적어를 보류시키자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간접 목적어를 보류시키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갖고 만드는 거야?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갖고 만드는 거야. 그럼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돼.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고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때 뭐와 함께 내려와? 전치사와 함께 내려와. 근데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뭐와 뭐가 있어요? to와 for를 씁니다. 알겠어요? to와 for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는 바의 목적어.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사과를. 이번엔 누굴 보류시키자고? 간접 목적어를 보류시키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과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주어졌다.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씁니다. 주어졌다. 그리고 보류되는 간접목적어가 내려오는데, 간접목적어가 보류해서 내려올 때는 전치사 투나 포를 써준다고요. 일반적으로 투를 써주죠.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해갔습니까? 간접목적어, 즉 사람이 보류되면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근데 우리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기억납니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후가 오는 동사들이 있었죠. 전치사 뭐가 오는 동사들이 있었어? 후가 오는 동사들 뭐 있죠? make, buy, get, find, cook 이런 동사들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후가 왔는데, 전치사 후가 오는 동사들은 특히 4형식을 수동태로 바꿀 때 수동태 2번에 해당됩니다. 즉 간접목적어만 보류시킨다 이런 얘기. 볼게요. 여기 보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make, buy, get, find는 전치사 후가 됐죠. 이런 동사는 수동태 몇 번? 1번이 아니라, 수동태 1번이 아니라 수동태 2번, 즉 간접목적어만 보류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은 사줬다, 나에게 책을. 근데 사다는 전치사 후가 오는 동사죠. 이 동사들은 이 간접목적어만 보류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4형태의 수동태가, 4형식은 수동태가 몇 개야? 두 개인데 얘는 간접목적어만 보류시킨다. 간접목적어만 보류시키니까 뭐 갖고 만들어야 되죠? 주어 동사 직접 목적 갖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책이, 아이고, 얘는 안 된다고요? 간접 목적어만 보류시킨다 이런 얘기. 수동태 1번 안 되고, 수동태 1번 안 되고, 간접 목적어만 보류시킨다 이런 얘기. 그러면 책이 직접 목적어 갖고 만든다고요. 뭐 갖고 만들어? 주어 동사 직접 목적 갖고. 주어동사 직접 목적 갖고 만든다 이런 얘기야. 책이 구매했습니까? 구매되었습니까? 구매되어진 거죠. 근데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입니다. 구매되어졌다. 나에게 보류된 간접목적어 내려오는데, 간접목적어가 보류돼서 내려올 때는 전치사 함께 내려온다. 특히 by는 전치사 뭐가 온다? 후가 온다. 알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책한 권이 구매되어졌다. 나에게 그들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시요. 4형식은 수동태가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전치사 후가 온 동사들, make, buy, get, find, cook은 간접 목적어만 보류시킨다. 뭐만 보류시켜요? 직접 목적어는 보류시키지 않고 간접 목적어만 보류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동태 2번만 가능하다 이런. 아시겠습니까? 연습장에다가 멈추고 쓰십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5형식의 수동태. 역시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수동태라는 건뭐 갖고 만들어요? 주어, 동사, 목적 갖고 만들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가 남습니다. 그러면 목적 보호를 뭐 시켜줘야 됩니까? 옆으로 보류시켜야겠죠.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근데 목적 보호는 왜 이름이 목적 보호죠? 누구 꾸며주니까 목적 보호죠? 목적어를 꾸며주니까 목적 보호죠. 그러면 5형식을 수동태로 만들어 버리면 목적어가 수동태에 뭐가 되죠? 주어가 되죠. 동사는 당연히 어떻게 바뀝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바뀌죠. 그리고 보류된 게 내려오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 이름이 원래는 뭐였어요? 목적 보호죠. 누구 꾸며주니까? 목적어 꾸며주니까. 근데 목적어가 뭐가 돼버렸어? 수동태. 주어가 돼버렸지. 그럼 내려와서 주어 꾸며주는 주격 보호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목적 보호가.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주어는 바의 목적어인데,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니까 5형식은 수동태로 바꾸면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2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5형식을 수동태로 바꿨더니 몇 형식으로 변하는 게? 2형식으로 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측에 예를 볼게요. 그녀는 이름 지었다. 이름 지은 대상, 그녀의 고양이를, 동사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뭐라고 이름 지었죠? 그녀의 고양이를 블랙이라고. 뭐가 블랙이야? 그녀의 고양이가.
목적 꿈지니까 목적 보호죠. 근데 수동태는 뭐 갖고 만든다고요? 세 가지? 주어, 동사, 목적 갖고 만든다고요. 그러면 목적 보호는 하나가 남으니까 옆에 뭐 시킵니까? 보류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린 뭐 갖고 만들어야 돼? 수동태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수동태에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죠. 그녀의 고양이는 이름을 지은 겁니까? 이름이 지어진 겁니까?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 was named. 고양이는 이름이 지어졌다. 뭐라고? 블랙이라고. 뭐가 블랙이야? 그녀의 고양이가. 주어 꿈지니까 보호죠.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5형식은 수동태로 바꿨더니 주어 동사 보호 2형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그녀는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어졌죠? 행복하다고. 누가 행복해? 그녀가 주어 꿈이니까 보호죠. 우리는 보호가 어떤 품사가 보호가 되죠? 명사 아니면 형사죠. 그러니까 부사는 보호가 될수 없습니다. 수동태인데 2형식이네? 아, 그럼 얘는 원래 몇 형식이었던 거야? 5형식이었던 겁니다. 바이 뒤에는 일반인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바이뎀이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2형식을 다시 5형식인 능동태로 바꾸려면 이 데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때 데이는 그들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considered. 그녀를 her. 원래 이 she는 주어가 원래 목적어였던 거죠. 그녀를 행복하게. 행복하다고. 이거였던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다시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고. 누가 행복해? 그녀가. 목적 꾸며주니까 목적 보호죠. 이 5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수동태라는 건 주어동사 목적 구하니까 이 목적 보호는 보류시킵니다. 그러면 목적어인 she가 주어죠. 그녀는 생각되어졌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니까 was considered. 어떻게 생각되어졌죠? 보류된 목적보가 보류돼서 주격보로 내려오죠. 행복하게 생각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행복하다고. 누가 행복해? 그녀가 주어꾸미니까 보호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5형식의 수동태를 2형식으로 바꿔보고, 2형식의 수동태형을 능동인 5형식으로 바꿔보고 연습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그의 이름은 유지되어져야 했다.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비밀로. 뭐가 비밀이야? 그의 이름이 주어꾸미니까 보호죠. 대신 이 앞에는 조동사 머스트가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에 무슨 형 쓰죠? 원형 쓰죠.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be를 쓴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에 무슨 형을 써야 된다고요?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is가 아니라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쓴 겁니다. 그의 이름은 유지되어져야 된다. 비밀로. 뭐가 비밀이어야 돼? 그의 이름이 주어꾸미니까 보호죠. 그러면 수동태가 2형식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몇 형식이었다는 거야? 5형식이었다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by them, 뭐 by you 일반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by us 이런 게 일반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는 them이 그들, 당신,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면 이 by 뒤에 있는 게 원래 주어였죠. 사람들은 must 유지해야 합니다. must keep 그의 이름을 his name 어떻게? 비밀로 secret 사람들은 유지해야 한다. 그의 이름을 비밀로 뭐가 비밀이야? 그 이름이 원래 이렇게 5형식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수동태로 바꾸면 5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주어동사 목적어 갖고 만들고 목적 보호는 뭐 한다? 보류시킨다.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그의 이름은 His name 유지되어져야
유지되어져야 한다. 원래는 is kept죠. 비동사 플러스 PP.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동사 must가 있으니까 동사의 원형 be가 된 겁니다. be. 그 이름은 유지되어져야 된다. His name must be kept. 어떻게? 보류된, 목적보가 보류돼서 내려오죠. 주격보호로. secret, 비밀로. 사람들이 위해서, by them. 이 일반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비밀로. 뭐가 비밀이야? 그 이름이. 주어공격 보호죠. 이렇게 5형식의 수동태는 바꾸면 2형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반드시 수동태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법은 쓰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주의할 건 뭐냐면, 5형식 중에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있는데요.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공통점은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는 시켰다. 사역동사죠. 그가 뭐 하도록? 여기로 오도록. 누가 여기와? 그가. 목적품이니까 목적보호인데, 동사가 시키다의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보호자의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러면 수동태를 바꿀 때 목적보호는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가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 갖고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 남으니까 목적보호는 뭐 시켜야 돼? 보류시킨다. 보류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는 시킨 겁니까? 시켜진 겁니까? 시켜진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뭐 하도록? 여기 오도록. 누가 여기 와? 그가 주어공격 보호죠. 근데 목적보호가 원래는 동사 원형인데 수동태가 돼서 보호로 내려올 때 목적보호가 수동태가 돼서 보호로 내려올 때는 없던 뭐를 붙인다? 투를 붙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투를 안 붙이면 여기 동사 was made가 동사고 come here가 동사이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 투를 써준다. 이런 얘기야. 그는 시켜졌다. 여기 오도록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지각동사 볼게요. 나는 보았다. 이게 지각동사죠. C가. 그가 뭐 하는 것을? 그가 뭐 하는 걸 봤죠? 방에 들어가는 걸본 거죠. 그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지각동사는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올수 있죠? 동사 원형이 올수 있죠.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보호는 하나가 남으니까 보류시키고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 그는 본 겁니까? 보여진 겁니까? 보여진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보여졌다. 뭐 하는 것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보호가 수동태가 되면 주어급이면 주격보호로 바뀌는데 수동태가 됐을 때는 없던 뭐가 등장한다? 동사 원형일 경우 to가 등장한다. 알겠습니까? 그는 보여졌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측을 보면 지각동사의 경우 목적보호 자리에 현재분사도 올수 있다. 동사의 ing인 현재분사도 올수 있다. 아까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고요. 목적보호 자리에 현재분사도 올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때는 to를 붙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볼게요. 보류시켜야죠. 목적보호는 하나가 남으니까 보류시켜요. 보류시킨다는 얘기 뭐예요? 수동태는 주어동사 목적어 갖고 만드니까 하나가 남으니까 보류시키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는 본 겁니까? 보여진 겁니까? 보여졌다. 뭐 하는 것이? 방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보호가 수동태가 되면 주격보호로 바뀌죠. 누가 방에 들어가? 그가 주어공격이니까 주격보호죠. 그는 보여졌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지각동사일 경우는 수동태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동사 원형이 올 경우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붙여서 수동태 만드는 방법과 현재분사인 동사의 ing가 목적보호로 오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주격보호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멈추고 영상을 멈추고 항상 써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면 안 늘어요. 다음은 5형식은 맞는데요. 목적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목적보호 자리에 뭐 오는 경우? to 부정사 오는 경우. 공부하다 보면 ask, advise, tell, cause, force, order, require, allow는 목적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동태는 뭐 갖고 만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목적보호인 to 부정사는 보류돼서 남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우측과 같이 되는 겁니다.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는 게 편해요. He asked. 그는 요청했다. Jane to clean the room. 방을 뭐 하도록? 청소하도록. ask란 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동사입니다. ask 여기 있죠? 누가 방을 청소해? 제인이. 목적 꾸며주니까 목적 보호죠. 근데 수동태라는 건 뭐가 갖고 만들어? 주어, 동사, 목적 갖고 만드니까 목적 보호는 보류가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수동태죠. 그는 요청했다. 제인이 방 청소하도록. 근데 제인 입장에서 볼게요. 제인은 요청한 겁니까? 요청되어진 겁니까? 요청이 되어진 거죠. 요청되다는 비동사 플러스 PP is asked인데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asked가 된 겁니다. 제인은 요청되었다. 그리고 보류된 게 내려와요. 뭐 하도록 요청된 거죠? 방을 청소하도록 to clean the room.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제인은 요청되었다. 방 청소하도록. 그에 의해서. 제인은 요청되어졌다. 수동형 동사입니다. 방 청소하도록. 누가 방을 청소하죠? 제인이. 주어공격 보호죠. 그래서 5형식의 수동태는 몇 형식인데? 이 형식인데 보호 자리에 5형식일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고 2형식일 때는 주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He asked to 뭐뭐하도록 요청되다. 뭐뭐하도록 요청되다가 be asked to고 뭐뭐하도록 조언되어지다. 조언되다. Be advised to 뭐뭐하도록 말해지다. Be told to 뭐뭐하도록 약이 되다, be caused to, 뭐뭐하도록 강요되다, be forced to, 뭐뭐하도록 명령되어지다, be ordered to, 뭐뭐하도록 요구되어지다, be required to, 뭐뭐하도록 허락되어지다, be allowed to,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 be asked to, be advised to, be told to, be caused to, be forced to, be ordered to, be required to, be allowed to라는 동사가 나오면, 아, 얘는 원래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 5형식 동사의 수동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점이.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밑에 보세요. 경찰관은 명령되어졌다. 뭐 하도록? arrest, 체포하도록. 박근혜를. 뭐한 직후? right after 직후죠. 선고. 센턴스는 선고야. 선고 직후. 누구에 의해? 판사들에 의해. Be ordered to는 아래 문장이었어. 원래는 어디 문장이었어?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보시면 판사들은 명령했다. 경찰관들이 박근혜를 체포하도록. 누가 박근혜 체포해? 경찰관들이. 목적품이니까 목적 보호죠. 뭐한 직후? 선고 직후. 이거였어. 여기 보시면 order가 있죠. order. 명령하다. 얘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오는 동사야? to 부정사 오는 동사였다고. 수동태로 바꾸면 경찰관들은 목적어가 주어져. The police officers. 아이고. officers. 명령한 겁니까? 명령되어진 겁니까? 명령되어진 거죠. 원래는 are ordered인데 과거니까 are가 아니라 were ordered. 뭐 하도록? 박근혜를 체포하도록. 보류된 게 내려오죠. to arrest president. 대통령 박근혜를. 박. 뭐한 직후? right after. right after가 직후야. the sentence. 선고 직후. 누구에 의해서? By the judges. 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로 바꾸면 be ordered to 뭐뭐하도록 명령되어지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be ordered, 뭐뭐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5형식의 수동태입니다. 5형식의 수동태 중에 to 부정사가 올 경우고요. 다음이요. by 뒤에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인데 세 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일반인, 행위자가 불분명,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하나씩 볼게요. 영어는 말해준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굳이 사람들에 의해서는 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말이 돼요. 영어는 말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굳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인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보통 they, you, we, people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때 they가 일반인일 경우 그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you, we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일 경우 당신들,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든지 아예 해석 자체를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의 아빠는 돌아가셨다. 죽임을 당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을 때. 나는 태어나서 2008년에 엄마에 의해서. 아빠나 친척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죠? 당연히 누구한테 태어나. 엄마에 태어나지. 굳이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을 때. 이세 가지 경우는 by의 행위자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인, 행위자 불분명. 일부러 말할 필요 없을 때. 다음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부정문의 수동태와 의문문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린 부분입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부정문이죠. 부정문일 때는 일단 수동태로 바꾼 다음에 낯을 붙이면 됩니다. 보세요.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목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적어 수동태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뭐로 바꾸면 돼? PP. 비동사 플러스 PP. 그럼 문은 열렸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해서 수동태로 바꾸면 부정문 신경 쓰지 말고 비동사 플러스 PP. 문은 열렸다. 그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부정문이죠. 부정문일 때 여기 비동사가 있네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부정문은 낫에 붙이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뭐를 붙이면 돼? 낫에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동태로 바꿔놓고 비동사 뒤에 뭐 붙이면 돼? 낫에 붙이면 된다고요. 이해가 갔습니까? 볼게요. He didn't open the door. 그는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부정문이라고. 근데 부정문 신경 쓰지 말고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The door. 문은 열렸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opened.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by him.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무슨 문? 부정문. 부정문일 때 비동사 뒤에 뭐를 붙여? 낱만 붙이면 된다고. 그 문은 그에 의해서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정문의 수동태는 수동태로 만든 다음에 비동사 뒤에 뭐를 붙여라? 낫을 붙여라. 그럼 부정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동사가 있을 경우, 그는 열수 없습니다. 문을.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문은 열릴 수 없다. 조동사가 있을 경우, 조동사 그대로 써주고요.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은 열려질 수 없었다. 그에 의해서. 조동사를 써주고,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를 써주고,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주면 된다.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다음. 의문문의 수동태. 의문문의 수동태는 두 가지예요.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그가 이 시를 썼습니까? Did he write this poem? 이랬죠. 그가 썼습니까? 이 시를. 근데 의문문이죠.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수동태로 바꿉니다. 수동태로 바꾸는 건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This poem, 이 시는 쓰여졌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죠. was
그는 썼다, 시를. 그럼 시는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쓰여진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 written.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만들려는 건 궁극적으로 의문문이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에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갑니다. 이 시는 그에 의해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수성태를 했고요. 다음은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 수성태를 하겠습니다. 대신 그에 앞서 의문사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있는데요. 의문 대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뭐를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이고 who, which, what, who 누구, which 어느 것, what 무엇 이것이 있습니다. 의문 형사는 형사 역할 중에 명사수식 있죠. Whose, which, what이에요. 명사수식이에요. 누구의, which, 어느, what, 무슨 이런 뜻이고요.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니까 동사로 수식합니다. Why라든가 when이라든가 where라든가 how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부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문 대명사는 who, which, what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명사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를 쓰이지. 근데 수성태는 뭐 갖고 만든다고 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의문사 자체가 주어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수성태를 만들 때 상당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누가 만들었는가 인형을 누가 만들었니 인형을 the doll. 또, 이 후가 두 가죠. 두 가니까 은는이 갑니다. 문장의 제일 앞에서 은는이가 주어라고 하죠. 만들었니? 인형을.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가능하죠? 근데 의문사가 지금 주어야. 의문사가 주어입니다. 주어니까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목적어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인형은 The doll, 만들어졌다. 비동사 플러스 PP. Was made. 누구에 의해서? By의 목적격을 쓰는 거죠. 그럼 후의 목적격은 whom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의문문이거든요. 그 인형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의문문일 때 비동사가 주 어디로 오죠? 앞으로 오죠. 그래서 비동사가 여기로 와야 됩니다. 실패는 안 보세요? 여기로 와야죠. 그리고 의문사라는 건 문장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whom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을 써주거든요. 근데 whom이 앞으로 올 때는 전치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영향을 덜 받아. 그래서 이 목적격 m이 생략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 by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따라가는 경우는 by whom 다시 목적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 was the doll made 그 인형은 만들어졌니 해서 who가 있는 문장은 who가 주어일 때 수성태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What did they make?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원래 목적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의문사는 문장이 어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한 거고요.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때 주어동사 목적어 만드는데, 주어동사 목적어 갖고 만드는데,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는 수동태에 뭐가 된다고 했죠? 주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의문사는 반드시 문장이 어디 있어야 돼? 맨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대신 해석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거는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목적어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만들어졌습니까? was made. 그들에 의해서 by M.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그들에 의해서. 쉽죠?
다음. 항상 영상 볼 때는 멈추고 하라고 했죠. 멈추고 써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이요. What do they call this flower? 그들은 부릅니까? 이 꽃을 무엇이라고? 이 꽃과 무엇이 같아야 같아요? 무엇이랑 같아요? 같죠? 보세요. 그들은 부른다. 이 꽃을 로즈. 장미라고. 이게 목적보호죠. 근데 이 꽃이 뭔지 몰라. 그럼 로즈를 맛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목적보호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요.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너는 부른다. 이 꽃을 로즈. 장미라고. 뭐가 장미야? 이 꽃이 목적보호니까 목적보호죠. 근데 장미 이름은 몰라.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맛으로 바꾼다고요. 그들은 부른다. 이 꽃을 장미라고. 근데 장미인지 모르면 그들은 이 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의문사는 문장이 어디 있어야 돼? 맨 앞에 있으니까 목적보호인 맛이 앞으로 가는 거죠. 얘가 목적보호예요. 5형식의 수동태네요. 우리가 배운 몇 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기억납니까? 5형식의 수동태는 몇 형식이 되는지? 5형식의 수동태는 2형식이 된다고 했어요. 5형식의 수동태는 몇 형식이 돼? 2형식이 되고, 그리고 목적보호는 무슨 보호가 된댔죠? 주어품이잖아요. 주격보호가 된댔어요. 그리고 의문사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맨 앞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수동태로 바꿔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는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수동태라는 건세 가지 뭐 갖고 만들어? 주어, 동사, 목적어 갖고 만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적보호는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영향을 안 끼치고요.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는 2형식이 되고 목적보호는 주격보호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은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이 꽃은 this flower. 불려진다. 비동사 플러스 PP is cold. 사람들이 얘기해서 by 되면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는 의문문이죠.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어지로 가. 앞으로 가죠. 이 꽃은 불려지나요? 무엇이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유네요, 유. 이건 사람들이에요, 이때 유도. 어차피 얘를 바꾸면 돼. 뭐로 바꾸면 돼? 유로 바꾸면 돼. 사람들은 부르나요? 이 꽃을 무엇이라고? 여기도 뭐로 바꾸면 돼? 유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5형식의 수동태 몇 형식이 된다? 2형식이 된다. 이 꽃은 무엇이라고 불려지나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사람들에 의해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의문 부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입니다. 근데 의문 부사는 부사니까 수식어 am, is나 마나죠. 어차피. 그래요, 안 그래요? When did you finish it?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는 끝냈니? 그것을 언제? 언제가 뭐 꾸며주죠? 언제 끝냈니? 동사 꾸며주죠. 동사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의문 부사라고 하고, 부사는 수식어 am, is나 마나죠. 어차피 문장에 영향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안 끼쳐요. 여기 빼보세요. 너 그거 끝마쳤니? 얘만 있어도 말이 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리고 어차피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의문부사는 영향 끼치지 않기도 하고, 문장이 의문사니까 어디 있어야 돼, 맨? 앞에 있어야 되고, 부사니까 수식어에 미스나 마나 그냥 빼놓고 하세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그것은 끝마쳐졌다.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니까 이제야 오지야. was finished. 너에게서 by you.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 무슨 문? 의문문. 의문문은 비동사가 주 어디로 가야 돼? 주 앞으로. 그것이 언제 너에게 끝마쳐졌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꾸 써봐야 돼.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가장 헷갈린 거 없는데. 수능 때 만들 때. 이것만 알면 수능 때는 끝난 거예요. 다음이요. 합성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룩이라는 여기 있는 단어를 하나 갖고 해보자. 룩. 룩은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이해가요? 뭐뭐처럼 보이다는, he looks happy. 그는 어떻게 보여요? 누가 행복해? 그가 주어품과 보어죠. 보어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주어품과 목적 갖고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자동사야. 무슨 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look at이 되면 뭐뭇을 보다 해서 뒤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 look과 at이 합쳐져서 타동사가 되는 거야. 그런 걸 합성동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뭇을 보다. 뜻이 달라요. 뭐뭇처럼 보이다 해서 뭐뭇을 보다가 된 거야. 막 턴이 뭐 돌다 뭐 여러 가지 뜻이죠. 돌리다. 변하다. 근데 turn off 하면 뭐뭇을 끄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온다고. 단어 두개 이상이 모여서 타동사가 된걸 타동사 구라고도 하고요. 합성동사라고 합니다. run over, 차로 치다 이런 뜻이고요. put on, 입다 쓰다, take up, 벗다, take care of, 돌보다, turn on, 켜다, send for, 부르러 보내다, speak to, 뭐뭐에게 말하다, listen to, 뭐뭐에 듣다, 차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갔나요? 볼게요. 모든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 가난한 아이를. 이 래프는 웃다의 자동사인데, 이 애시 있으면 비웃다가 돼버립니다. 뭐가 돼버리는 거야? 비웃다. 뜻이 달라져요, 완전히. 아시겠죠? 그 가난한 아이, 수동태로 바꾸면 그 가난한 아이가 비웃어졌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S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동태로 바꿨을 때. 안 돼요. 비웃어졌다.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는 돌봤다. 그 아이를.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아이는 돌봐줬다. be taken care of입니다. 그에 의해서. speak well of는 합쳐져가지고 칭찬한답니다. 모든 선생님이 팀을 칭찬한다. 그러면 be spoken well of. 팀은 모든 선생님에 의해 칭찬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discriminate against는 차별하답니다. 차별하다. 사람들이 이거 현저할리와 have prospective 차별해왔다. 그 장애인들을. 더 형용사, 더 분사가 복수명사거든요. 장애인들입니다.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그 장애인들은 차별받아왔답니다. 여기서 discriminate가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against까지 합쳐져서 타동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gainst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 해볼게요. 그는 풀수 있다. 그 문제를. 그럼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문제는 풀릴 수 있다인데 조동사는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is가 아니라 조동사함의 동사에 무슨 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의 원형 be를 쓴 겁니다. 그 문제는 그에 의해 풀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다음 다양한 시제의 수동태. 10대는 좋아합니다 영화 배우를. 10대들은 좋아합니다 영화 배우를. 지금 러브가 뭡니까? 현재죠. 그럼 수동태로 바꾸면 영화 배우들은 10대들에 의해 사랑받습니다 했을 때 현재일 때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써주는 거예요. 비동사에 무슨 형을 써주는 거야? 현재형. 이 비동사 역할이 두 가지예요. 단수냐 복수냐를 나타내기도 해요. 지금 movie stars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니까 is를 안 쓰고 뭘쓴 거예요? are 썼고 이 비동사 역할이 시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러브가 현재니까 뒤에도 비동사의 현재형을 쓴 겁니다. 다음 경찰이 잡았다 도둑을. 수동태를 바꾸면 그 도둑은 잡은 겁니까? 잡힌 겁니까? be caught인데 이 비동사가 의미하는 건두 가지. 단수이기도 하고 thief가 단수니까. 그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is야 was야. was를 쓴 겁니다. 비동사의 역할이 시제를 나타낸다. 뭘 나타낸다? 시제. 나는 숙제를 곧 끝낼 거다. 그러면 숙제는 곧 끝마친 겁니까? 끝마쳐지는 겁니까? 끝마쳐질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 will 때문에
원래는 is인데, 원래는 뭔데? is인데 동사 그냥 be가 온 겁니다. 숙제는 곧 끝마쳐질 겁니다. 나에 의해서. 다음에 진행 수동태. 원래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뭐죠? ing죠. 수동태는 뭐죠? 비동사 플러스 pp죠. 이두 개를 합치면 비죠. 비동사의 ing 뭐가 되는 겁니까? 빙이 되는 거죠. 비빙 pp가 되는 겁니다.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다죠. 근데 수동태니까 진행형의 수동태는 뭐뭐 되어지고 있다. 외우셔야 돼요. 비빙 pp, 비빙 pp. 입에다가 달고 살아야 돼. 비빙 pp. 뭐뭐 되어지고 있다. 볼게요. 그녀는 요리하고 있다. 저녁 식사를. 진행형이죠. 저녁 식사는 요리하고 있습니까? 요리되어지고 있습니까? 요리되어지고 있다. 진행형의 수동태는 비빙 pp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녁 식사가 그녀에 의해서 요리되어지고 있다. 외우셔야 돼요. 비빙 pp. 뭐뭐 되어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다음. 현재 완료 배웠죠? 현재 완료는 어떻게 뭐뭐 해왔다. have 플러스 pp죠. 수동태는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죠. 두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have. 비동사의 과거분사가 뭐야? been이죠. have been pp입니다. 뭐뭐 해왔다의 수동태니까 뭐뭐 해왔다의 수동태니까 뭐뭐 되어져 온 겁니다. 뭐라고요? 뭐뭐 되어져 왔다. 어떻게 만든다고? have been pp. 나는 일기를 써오고 있다.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일기를 써오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이후로. 얘 빼요, 그냥. 복잡하니까.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일기는 써온 겁니까? 쓰여져 온 겁니까? 쓰여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쓰여져 온 겁니다. 그러면 have been pp를 쓰는 겁니다. 근데 30, 30이니까 have been pp입니까? has been pp입니까? has been pp를 쓰는 거예요. 일기는 쓰여져 왔다. 어린 시절 이후로. 나에 의해서. 이해 갔어요? 외우셔야 돼요. 진행 수동태 비빙 pp 뭐뭐 되어지고 있다.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뭐뭐 되어져 왔다. 이해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인데 원래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를 써야 되는데 by 이외의 전치사가 오는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뜻을 볼게요. 엄청 많이 나와요.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 be tired from, 뭐뭐로 피곤하다. from일 땐 피곤하던데, be tired of 하면 싫증나답니다. 싫증나다. 되게 많이 나와요. be alarmed at, 뭐뭐에 놀라다. s는 보통 감정일 때 씁니다. 뭐일 때 써? 감정. 여기 밑에 보세요.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be astonished at, 뭐뭐에 놀라다. be shocked at, 뭐뭐에 놀라다. s이 감정이죠, 다. Be delighted at, delighted with, 뭐뭐에 기쁘다. 여기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Be engaged in, 뭐뭐에 종사하다, 관여하다. Be disappointed at, disappointed in, 뭐뭐에 실망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쁘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filled with, 뭐뭐에 가득 차다.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married to 누구와 결혼한 상태이다. Be involved in 뭐뭐에 관여하다. Be comforted 뭐뭐로 구성되다. Be accustomed to, be used to 같죠? 뭐뭐에 익숙하다. Be caught in 뭐뭐에 사로잡히다. Be absorbed in 뭐뭐에 몰두하다. Be occupied with 뭐뭐에 전념하다. Be afflicted with 뭐뭐로 고생하다. Be afflicted at by 이것도 뭐뭐로 고생하다. 근데 이건 뭐 정신적이네요. 그러니까 전치사에 따라서 with가 오면 병으로 고생하는 거고 as나 by가 오면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거고 be crowded with 많이 나오죠. 뭐뭐로 붐비다. be dressed in 많이 나와요. 뭐뭐로 갖춰 입다. be wounded in 뭐뭐에 부상당하다.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be known by 뭐뭐에 의할 수 있다. be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써 알려지다. 옆에 예문을 볼게요. 그 남자는 한 남자가 사람은 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가 유지하는 그가 사귀는 친구 동료 컴퍼니가 회사가 아니라 친구나 동료입니다. 그가 사귀는 그가 만나는 친구에 의해 알수 있다. 됨됨이를 나타낼 때 쓰고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누구누구에게 알려졌다 할때 비논투입니다. 그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매일 아침 비논포 뭐뭐로 유명하다고 비논에즈 뭐뭐로 살수 있다. BSE는 광우병, 매드카우 디지즈, 광우병으로 쏴려졌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into. Be made of 다음에는 물리적 변화.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했을 때, 이 나무가 책상이 되는 과정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나무를 깎기만 하면 되죠. 근데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예요. 우유가 아무 이유 없이 气체가 됩니까? 발효 과정이라든가 어떤 숙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화학적 과정이 필요하죠. 그때는 전치사 from을 씁니다.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진다. 이제 반대로 완제품이 뒤로 올 때는 into를 씁니다. 우유는 치즈로 만들어진다. 이 into 다음에 결과물이 오는 거예요. into 다음에 뭐가 와? 결과물이 완제품이 뒤로 올 때는 into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재료예요. 재료. 책상의 재료는 나무고 치즈의 재료는 우유죠. 근데 나무는 물리적 변화일 때 전치사 of를 쓰고 화학적 변화일 때는 전치사 from을 썼습니다. 책상은 나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져? 그냥 물리적으로 깎으면 만들어지잖아, 형태를. 낙서하지 마시고요. 치즈는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데 화학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숙성 과정이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완제품, 우유의 완제품이 치즈죠. 완제품이 뒤로 갈 때는 그 결과물이 될 때는 into를 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만드는 과정은 뭐 만드는 과정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사실 독해하다 보면 이미 만들어진 수동태가 보여요. 그 수동태가 보였을 때 원래는 뭐였을까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봐봐, 삼형식의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어졌어?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바의 목적 이렇게 돼 있고요. 4형식의 수동태는 몇 개야? 두 개요.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직접 목적어. 그리고 바의 목적어는 일반일 때 생략할 수 있죠.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투, 포,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보류돼서 내려오면 전치사 투나 포가 온다고 했죠. 그다음 5형식의 수동태는 몇 형식이 되는 게 중요해? 2형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보어, 바의 목적어. 이 형태만 봐도 몇 형식의 수동태인지 알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 그런 감정은 묘사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말로는 전면부에 미스나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 뒤에는 비동사 플러스 PP만 있다고. 비동사 플러스 PP만 존재할 때는 원래는 몇 형식이었어? 3형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면 그들은 묘사할 수 없다. 그러한 감정을 말로. 얘는 전면부에. 그러니까 3형식이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요? 이때 그들이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야. 사람들. 사람들은 일반인을 가리킨다 이러니 일반인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by 됨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수동태로 만들면 앞에 있는 문장이 다시 돼야 돼요. 만들어 보세요. 수동태로 다시. 그러면 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다음은 약속 한게 아니라 약속되어진 겁니다. 뭐가? 높은 임금이 사장에 의해서. 이해갔어요? 수동태로 바꾼 거고요. 4형식의 수동태로 바꾼 거죠. 죄송합니다. 볼게요. 사장은 약속했다. 탐에게 높은 봉급을 이거였죠. 그러면 지금 얘를 보류시킨 거예요. 직접 목적을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면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갖고 수동태 만든 거예요.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 탐이 주어가 되겠죠. 다음은 약속한 겁니까? 약속되어진 겁니까?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promised. 그리고 보류된 게 내려와요. 약속된 게 뭐냐? 바로 높은 임금이야. 높은 봉급. High wages. 누구에 의해서? 그의 사장에 의해서. 그러면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고 전치사 3의 간접 목적어가 나온 것도 4형식의 수동태죠. 이해했습니까? 원래 뭐였어요? 삼촌이 사줬다 나에게 책을, 이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책은 구매되어졌다 나에게 삼촌에 의해서. 얘 4형식의 수동태고 간접 목적어가 보류돼서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간접 목적어가 보류돼서 내려오면 전치사밖에 내려온다고 했죠. 그럼 얘를 보류시킨 거라고요.
특히 전치사 for가 오는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만 보류시킵니다. 간접 목적어만 보류시켜요. 그러면 책은 the book 그 책은 구매되어졌다. was brought 나에게 me가 내려오고 전치사 뭐와 함께 내려온다? 간접 목적 같은 경우는 by는 for와 함께 내려온다. 그 책은 나를 위해 구매되어졌다. 누구에게? 삼촌에게. by my 마지막 5형식 모든 남자 여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동등하게 누가 동등해? 모든 남자 여자가 조건과 보호죠. 외통식의 형태가 2형식이 됐죠? 오염식으로. by 뒤에 God 이런 게 생략돼 있는 거야. 뭐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신에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모든 남자 여자는 만들어졌습니다. 동등하게 신에 의해서. 원래 능동태로 바꾸면 5형식이었겠지. 신은 반대입니다. 모든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누가 동등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수동태라는 건 주동사 목적어 만들기 때문에 목적 보호는 옆으로 보류시킨다. 뭐 시킨다? 보류시킨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All men and women 모든 남자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주어가 복수니까 is가 아니라 are created. 그리고 원래 목적보호가 목적보호지가 목적보호인데 얘가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주격보호로 내려옵니다. 목적보호가 뭐로 내려와? 주격보호로 내려온 거죠. 모든 남자 여자를 만들어줍니다. 동등하게 누구에 의해서? by God 신에 의해서. 당연한 거니까 생략한 거죠. 여기까지 계속 쓰셔야 됩니다. 수동태는 계속 쓰셔서 능동태, 수동태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